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19대 마지막 국회가 어제 열렸었습니다. 19대 국회는 분명 역대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던 국회, 정치가 있던 자리에 대신 정쟁만이 자리했던 국회가 바로 19대 국회였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국회는 생산성 면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43%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의 수치는 이전 국회의 평균 법안 처리율보다 10%나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대 국회에는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그런 희망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간의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정치적 파트너로 보지 않고 일종의 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욱 강화되는 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기록을 갱신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외교 전문가도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종된 정치를 찾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예, 오늘은 인터뷰 시간 때문에 조금 차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이 비대위 그리고 혁신이 파행 사태를 맞은 새누리당이 오늘 당의 중진들과 만나서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과연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럴 만한 또 안이 나올 수 있을지,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중진회의에 우리 홍문표 의원께서도 참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참석하세요? 네. 근데 뭐, 일부 분석에 의하면은 그 중진회의는 친박 대 비박의 이 비율이 9대9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분석을 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네. 이 중진이라는 자체는 우리 당을 그동안 이끌었었던 대표급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분이 무슨 계보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은 분도 있고 계보에 있었던 분도 있는데 굳이 예. 그것을 이렇게 패거리로 나누는 것은 아. 저는 이 시점에 온당치 않다 해서 뭐 9대9다 8대8이다 그것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비대위 혁신이 투톱 체제에 만든 것도 사실 그 지난 중진회의에서 모아진 안은 맞죠? 그렇죠? 뭐 딴 곳에서도 그 얘기가 잠정적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투톱으로 예. 가야 된다. 예. 너무 한 곳에 몰아주면 안 된다. 이랬는데 중진회의에서 예. 이제 그 가닥을 잡아주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렇다면 오늘도 뭐 이런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저는 상당히 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비대위 위원들이 대부분이 뭐 좀 업무상 뭐 바쁜 것도 있지만 예. 많이 전원이 다 모여지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예. 그런데 오늘은 뭐 90% 이상 참석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은 해결 방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위기 상황에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친박계, 근데 그러면 친박계가 생각이 다르면 나가라. 이런 입장도 변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자체가 막말이고요. 네. 정당하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국민들은 새롭게 다시 정신 차려서 허라오르는 마당에 그 판을 깨야겠다 나가라.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야기는 뭐 거론하지 싶질 않고요. 오늘 네. 아마 이 중진회의에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은 기대를 걸고 좋은 그 돌출구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친박들이 문제 삼는 것은 친박을 더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정 인사들이 네. 나가 지금 이런 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대위원 중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 자체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싶고요. 예. 우리가 생산적인 얘기를 해도 지금 못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이 논장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비대위원으로 이 일단은 그 구성이 됐던 그 구성원들 중에서는 스스로 그만두거나 물러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비대위의 첫 상견례만 하고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논쟁을 하다 보면 자기 주관과 달라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이건 상견례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 전체 소위 중앙전국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비대위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뒤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고 예. 또 그분들이 의사표현을 아직까지 이렇다함을 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예. 사태 부분이라든지 이건 거론을 단계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홍문표 의원께서도 비대위원 사퇴 이런 거는 사퇴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 잘 모르시는데요. 예. 이 비대위원 전체에는 당연직이 있고 예. 선출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내대표고 정책의장하고 사무총장은 아. 당연직입니다. 예. 예, 뭐 좋든 나쁘든 당연히 당에 있고 예. 또 이 당은 당규에 따라서 간다고 보면은 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김용태 의원은 혁신위원장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일각에서는요, 혁신위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놔두고 나중에 뭐 할 때 하더라도 혁신위는 지금 상태로는 구성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혁신위원장 지난번 전체에서 추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을 구성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네네. 혁신이 구성이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네네. 예, 그렇군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뭐 하루 만에 당무를 복귀하기는 했습니다만 정진석 원내대표 뭐 일각의 언론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유승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원유철의 길을 걸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정 대표는 단순히 정진석 대표 혼자가 아니라 예. 우리 당선자들 의원총회에서 선거로 뽑힌 당대표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좀 못마땅해도 우리 당의 원칙을 지켜줘야 되고 예. 또 본인을 지난번 광주에서 또 어제도 이렇게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예. 자기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도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헌행 제 소위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 원내 대표로서 예. 뭐 예를 들면은 당 대표로서 대변인을 임명을 했고 예. 또 부대변인 또 거기에 부 대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예. 그 인선을 했거든요. 예. 그것을 지켜야지 지금 어느 한 부분 누가 뭐 무슨 나가라 무슨 뭐 교체해라 무슨 더 집어넣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받아주다 보면은 이 원칙이 무너진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껏 자기가
건 당의 당무, 원내 당무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네. 비대위 구성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에 임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중진회의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 더 나은 상수가 있다면은. 예. 아마 그것은 또, 대표께서나 우리 주변에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더 큰 상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예. 또 뭐,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또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예. 오늘 어쨌든 중진회의에서는 격이 없이, 많은 얘기를 할 그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가 당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염려와 우려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네. 지금 저희 새누리당의 그 내용적인 정서나 또 우리 당이 지켜왔던 그 기본적인 센스가 당이 깨지고 분열되고 이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절대라는 표현까지? 절대라는 것은. 예. 이 집권당이라는 또 그동안 우리 예. 당이 예. 해왔었던 그 당력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천막당사라든지 차택이라든지 또 위험했었던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예. 예. 저희들이 아주 어려웠지만 지혜롭게 해서 정권도 잡았고 예. 또 지금도 여권에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정당으로 있는데 예. 지금 이 문제가 어렵지만은 뭐 분당이다 뭐 이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지금 주장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또 다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도 사판짝에 나서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이제 정치적 이런 상황이 하도 뭐 여러 가지 참, 뭐 참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뭐 정치판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의화 의장은 뭐 하나의 그 연구단체로서. 예.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지가 옆에서 들었어요. 예. 자기가 퇴임하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하나의 연구단체를 좀 만들어서 뭔가 의장 출신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쭉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당이 하나 태동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글쎄 그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위 새누리당으로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분당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적절치 못하고요. 또 뭐 대통령께서 그럴 리도 없지만은 이 국가의 안정이 중요한 건데 우리 여권과 여당이 이 분열되고 또 뭐 탈당 대통령이 탈당하시고 그런 상황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표 사무총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스위스가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북한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대북 제재를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스위스는 그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6시부터 북한 관련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북한의 그 은행 계좌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스위스는 그 강력한 그 금융 제재 방안을 비롯해서 이 수출입과 선박 항공기의 운항,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그 북한에 대한 그 독자 제재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이제 그 독자 제재 방안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이번 조치로 그 동결된 그 금융자산 등에 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비자금 관련 계좌의 그 포함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특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스위스에서 그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 계좌가 있을지 여부가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10억 불 정도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방코델타 아시아 사태가 있었을 때 2,500만 불 때문에 북한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 만일 10억 불이라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해외에 갖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게 한 6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북한이 나올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가졌는데 135건의 안건을 처리를 했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 129건의 법안과 6건의 그 안건 처리를 했는데요. 이 당초 그 새누리당 그 지도부가 부결시키려 했던 정의화표 국회법 개정안 정격 통과가 됐죠. 국회 선진화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결 정족수 저.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 그 부분은. 아, 네 그 부분은 좀 빠져 있고요. 이 국회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신속하게 그 자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아, 있게 하는. 아 그거군요. 청문회. 네, 그렇습니다. 아. 이 국회법 개정안이. 예. 이 새누리당의 그.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부결 지시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정식 통과가 됐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해의 그 중요 안건 심사나 예. 현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청문회는 이제 그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웠는데요. 그 새누리당 어제 아침에 이 국회법 개정안을 좀 부결시켜달라는 이 당부 쪽지 공문을 이제 의원들에게 발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재석 222명 가운데 그 찬성 117표, 반대 79표, 기권 26표. 네. 통과가 됐습니다. 네. 찬성표가 절반보다도 그 6명 더 많이 나왔는데요. 네. 네. 새누리당에서의 이제 그 이탈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민병주, 이병석, 정병국, 네. 윤영석 의원 등 그 네 명이 이제 이탈을 했고요. 아. 유승민, 네, 안상수, 최혜진 의원 등 그 탈당파 의원 네 명. 그리고 그 정의와 의장이 이제 그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좀 반대하는 수정안. 예? 그렇죠. 네. 수정안에 대한 찬성표는 발의자 숫자에도 못 미쳤다고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거예요? 법안을 예. 저지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예. 수정안 예. 방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수정안을 내면, 당초 안내 안보다도 그 수정안을 먼저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예.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전임 원내 수석 부대표였죠. 그 예. 조원진 의원이 그 상임위 차원의 예. 이 청문회 개최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수정안을 본인이 제출을 했는데요.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수정안이 먼저 상정이 됐는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 네, 부결이 됐죠, 당연히. 참. 네, 원래 이제 이 조원진 의원이 수정안 당초 30명이 발의를 동참을 했는데. 7표. 네, 23명이 딴 데 간 거죠. 사라졌습니다. 예. 참, 요새 사라지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정진석 원내대표, 집과 하루 만에 당무에 복귀했어요. 네, 뭐, 앞서도 이제 홍문표 사무총장 예, 집권된 예. 말씀을 좀 나오셨는데요. 어제 상경에서 그 야당과 그 20대 원구상 협상을 한 뒤에 오늘 이제 원내 지도부 중진 의원 연석회를 이제 갖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4선 이상의 그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그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원만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이제 그 찾겠다는 것인데. 네. 네. 정진석 의원. 이제 그 당초에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한 뭐 비대위 인선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 10명으로 되어 있는 지금 그 비대위원을 그 최대 그 15명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친박계 비대위원을 그 추가하는 방안. 그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친박교 측에서는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 이혜훈 김영우 비대위원 절대 불가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예. 과연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 김무성 의원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그 최대 지분을 최대 주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서청원 의원은 그 지난번 중진회의도 그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불참 입장을 밝혔고요. 이 친박 실세 그 최경환 의원 총선 참패 후에 그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예. 어제 그 본회의에도 그 이제 불참을 했죠. 아. 오늘 중진회의도 그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뭐 참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제 그 이분들이 빠진 가운데 뭐 어떤 절충이나 협의 혹은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 있는 내용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공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제라들 하오. 최저가 비교는 하오? 제라들 하오.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우. 안 깔고 뭐 하우. 제라들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군 휴.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슈.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정품이 200대나 되니까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 보통 차 많이 밀리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7시 40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유리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주변에 나무들의 잎이 무성하고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자외선 대비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방면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 대 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어 지금 3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한남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한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2, 30km 미만인데요. 우회도로 노들로 소통이 더 수월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방면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알파고와의 대결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이세돌 선수가요, 형 이상훈 구단과 함께 프로기사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탈퇴를 선언한 건지, 그리고 이 프로기사회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프로바둑기사로 활동 중인 손근기 5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프로기사회가 뭐예요 이게? 이세돌 구단이 탈퇴한다는? 프로기사회가... 일단 프로기사를 증명하는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기사를 증명하는 단체다? 네. 아하. 이제 언론을 좀 살펴보니까 친목회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친목회로 이제 이미 정의가 내려져서 설명들이 나가는데, 예, 친목단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은 이제 한국바둑의 개척자라고 말씀하는 이제 조남철 선생이, 예, 한성기원을 처음에 설립한 이래로 이제 프로기사들을 뽑았고요. 예. 그리고 그 기사들끼리 회를 조직한 게 프로기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기사 숫자가 이때는 뭐 이제 10명 내외에서 늘어나면서, 예, 제가 알기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됐을 때 회를 조직한 게 프로기사회예요. 예. 그리고 프로기사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제 프로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적인 업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때까지는 한국기원이라는 게 없었고, 예, 그냥 프로기사만 있었는데 그 행정적인 업무를 도움이 필요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이 위탁을 맡긴 게 한국기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7년에 1대 회장이 취임을 했고, 예, 물론 이 이전에도 회는 있었다고 합니다. 회는 있었는데 그 공식적으로 이제 회장에서 뭐 1대 2대 해서 내려온 게 지금 그 양건 프로 회장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 기사회가 한국 기원보다 먼저 생겼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프로 기사회에서 한국 기원이 파생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탈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는 그 의미가 프로 기사를 그만둔다라는 게 프로 기사회 탈퇴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탈퇴하니 많이에 대한 예. 그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원래는 프로기사직을 이제 그만두는 경우에 보통 은퇴하는 경우에 바둑 세계를 아. 그때 프로기사회를 탈퇴하는 일밖에 없었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보니까 친목단체가 진짜 아니네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세돌 구단이나 뭐 이런 분들이 탈퇴하는 이유가 네. 지금 상금 너무 많이 뗀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제 상금을 많이 뗀다는 게 이제 조금씩 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정해진 그러니까 회비는 모두가 동일하게 내고요. 동일한 네. 금액을. 그다음에 이제 대국료나 상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그 입단을 해서 그 처음에 기사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동일한 퍼센티지를 적용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우승할지 저 사람이 우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우승을 하건 뭐 4강에 들어갔건 뭐 준우승을 했건 같은 퍼센티 그 획득 금액에 같은 퍼센티지를 떼는 거죠. 네. 그래서 상금을 많이 받으면 근데 퍼센트 같은 퍼센트니까 많이 되는 거고 그죠? 네, 상금 조금 받으면 조금 뛰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프로 기사분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사회에 있어서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좀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탈퇴를 할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 이야기를 해서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뭔가 진행을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탈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반응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일부 기사분들은 이런 불만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프로기사분들 중에서도 이게 네. 빈익빈 부익부가 많아가지고 네. 상금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금 적게 타시는 분들은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도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상금 많이 탔고 이거 많이 뛴다고 해서 탈퇴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네요. 프로기사가 이제 300명이 넘다 보니까 예. 사실 뭐 그 각자 의견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상금 띄어가지고 말해요. 같은 퍼센테이지로 네. 그걸 적립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적립금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적립금 용도는 주로 쓰는 곳이 이제 그 바둑 보급 활동이 있고요. 보급 활동은 이제 기사들이 뭐 어떤 기관에 교육을 나갔을 때 파견 나갈 때 예.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걸로 한 1억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게 있고요. 예. 누군가 결혼했을 때 혹은 이제 그 상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금 같은 게 나갔고 그리고 이제 은퇴 위로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은퇴하는 게 이제 그 프로기사직 그만둘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은퇴위로금 명목으로 이제 그 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게 그 이미 뭐 언론에도 다 보도된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최대 4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보통 그게 매년 한 100만 원씩 적립이 되니까 몇 명이죠? 지금 300명이니까 매년 한 3억 원이 좀 넘는 돈이 적립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새는 그 대회들이 해외에 출전하는 기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 통합 예선 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 그런 경비 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비 일부를 좀 보조를 해주고, 이거는 좀 젊은 기사들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젊은 예. 기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뭐, 회의하는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이세돌 구단의 탈퇴를 뭐, 잘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세돌 구단은 앞으로, 계속 탈퇴, 지금 아직 탈퇴를 하겠다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그죠? 네, 뭐, 탈퇴를 잘했다고 보는 시선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탈퇴의 그 예. 사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지.
탈퇴 자체 사유 공감하지 탈퇴를 잘했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네, 제가 뭐 어제 뭐 여러 기사들을 만났지만 아 이세돌 구단 탈퇴를 뭐 응원합니다. 뭐 이런 사람은 없었고요. 아. 뭐 이제 좀 우호적인 여론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예. 뭐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것이지 뭐 탈퇴를 지지하는 사람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탈퇴하면은 대구 못 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원래 그간에는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프로 기사회라는 게 예. 약간 그 일반 예. 어떻게 보면 이미 언론에 비춰진 것과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게 프로 기사회가 있어서 프로 예. 기사가 있어서 예. 프로 기사회가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한국기원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국기원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프로 기사다 하면 프로 기사회는 그냥 친목단체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국기원 탈퇴한 것보다 그 프로 기사회나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 큰 곳에 예. 큰 곳에서 탈퇴한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대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예. 이제 대의원인데 예, 예. 어제 대의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예, 예. 사실 뭐 그런 경우는 아.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프로 바둑 기사인 손근기 5단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